화장실을 갔어요. 피곤하기도 하고 해서 그냥 어디서 나는 냄새인지 모르겠는데 더 냄새가 이렇게 나네요. 아파서 그런가? 화장실도 갔다 왔어. 근데 어제 노트북 꾸미고 잤는데 너무 예쁘지 않아요? 지금 되게 잘 꾸며진 것 같아서 일어나서 깜짝 놀랐어. 생각보다 되게 마음에 들더라고요. 나중에 한 번 더 보여드리고 보거나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다른 영상 가서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전 되게 마음에 되게 잘 꾸며져가지고 나머지 스티커도 남은 것도 어딘가 꾸미고 싶은데 유키 스티커는 아직 안 붙였고 안 어울릴 것 같기도 하고 다른 스티커도 충분히 꾸밀 수 있어가지고 냠냠 스트레스 좀 풀자. 오늘도 방송하셨으면 좋겠다. 그러면서 힐링 좀 하게. 너무 울어서 마음도 안 좋고 기분도 안 좋고 기운도 없고 너무 아프고 최악이에요 오늘 진짜. 온몸이 다 아프고 그래서 제가 이제 편하게 잤어요. 오늘 일찍 일어났는데 오니까 또 기운이 없고 막 어지럽고 밥은 안 먹었지 울렸지 자기 싫은데 너무 우울하고 죽고 싶은 마음이 자꾸 드니까 수면제라도 강제로 먹고 자야 되나 아니면 마음 다스리면서 우울한 마음 좀 달래고 와야 되나 싶고 한 번 더 자야겠다 그치? 추우니까 선풍기 꺼도 될 것 같아. 오빠가 준 치킨 한 조각 맛있다. 문지쌀 치우 바삭바삭해. 아 기운 없어. 맛있어. 하루 종일 울어서 피곤해. 아까 수업 사줬는데 오늘 하루 종일 울면서 굶어가지고 아무것도 안 먹었었거든. 머리도 안 감고 떡 치고 난리 났는데 잘 됐어요. 와사비랑 간장 섞어서 맛있게 조금 먹고 좀 쉬어야 될 것 같아. 머리가 너무 아파. 스트레스 많이 받아서 그런가. 춥고 머리 아프고 잠들 것 같아. 한 세 번 잤나? 어지러워요. 맛있게 먹고 누워있어. 맛있겠죠? 밥이 조금인데 양도 적은 것 같아. 그래도 맛있어. 조금이라도 맛있어. 머리 아파. 조금 먹었는데 엄청 매워. 호치즈 찡이. 와사비 판만 다 썼는데 소민 역시 이 맛을 먹는 거지. 눈물 난다. 이건 뭘까요? 회판도 좋아.